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가시든 출사를 가시든 그 다음에 뭐 등산을 가시든 그리고 아니면 라운딩 자전거 라운딩을 하시든 이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휴대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백팩일 겁니다. 백팩이나 배낭요. 네, 이 백팩을 메고 뭐 다니시기는 좋은데 일단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도 리얼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다가 다룰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머리에 달아야 되나? 이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제품이 라이트닝 GS-B 고프로 액션캠 백팩 스트랩 마운트입니다. 이 자체가 요 디자인인데요.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간단해요. 보이도 양쪽에 레버를 푸시면 이게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끼우시냐, 가방끈을 끼워주시면 돼요. 가방끈을 이렇게만 딱 끼워서 맞추시고 조율만 주시면 일반적으로 마운트는 장착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장착 끝나고요. 여기서 안전 레버, 안전 머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브라켓이 빠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프로나 액션캡을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멍만 잘 맞춰가지고 레버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여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쏙 끼워주시면 딱 이렇게 해서 리얼리티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간단하죠? 좀 헐렁하다 싶으시면 여기를 양쪽도 좀 더 쪼여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시게 되면 각도 조절도 되고 위아래로 각도 조절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등산이나 라운딩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 여행 하실 때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굳이 액션캠이 없으면 영상을 못 찍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라이트닝 SH-G 고프로 마운트 스마트폰 거치대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이제 액션캠하고 동일하게 연결해 있는 브라켓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역순으로요. 다시 한번 빼시고 이 상태에서 요 브라켓만 따로 끼워주시면 이렇게 따로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거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저쪽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시면 되고 위치 또한 바뀝니다. 요즘은 거의 사각형 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세워서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건 마찬가지 이 내변 자체가 다 사면으로 다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많죠. 다양한 각도에서 리얼리티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기다 달든 아니면 끈 앞에 이제 이런 일자 끈에다가 그냥 숄더백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장착을 하셔가지고 영상 촬영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효용성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트닝 GS-B 고프로 액션캡 백팩 스트랩 마운트에 대해서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